원래 줄기세포는 그 원천 기술이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2019년도에 돼서야 비로소 첨단재생의료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오픈을 해줬어요. 심지어 가까운 뭐 친인척이나 아니면 환자분들 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거 합법이에요? 이거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합법입니다. 내몸 밖에서 개수를 늘려서 인체에 주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몸 안에서 내 세포가 증폭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줄기세포는 뭐 이렇게 오픈 서저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감염의 위험도 적고 그냥 단순히 뭐 기존에 받으셨던 다른 모든 그 주사제와 똑같이 직접 그냥 주사를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뭐 직접 무릎 같은 경우는 관절 강내 직접 주사를 해서 세포가 들어가서 약간 뻐근함이나 화끈거림 같은 경우가 당일은 있을 수 있지만 다음날부터는 뭐 거의 완벽하게 일상생활 하시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다음날부터 더 편안하게 뭐 그냥 정말 뭐 걸어도 안 아프다 뭐 환자분들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퉁성 관절염으로 오신 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줄기세포 한다고 하면 수술을 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수술해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술해서 하는 경우와 주사로 하는 경우 두 가지는 명확하게 다른 세포를 사용하는 거고 치료 방법 다릅니다. 먼저 수술하는 줄기세포 치료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2012년도에 허가된 그 기성 제품 제약회에서 맞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어요. 그거를 가져다가 환자분 무릎에 이렇게 수술방에서 째서 직접 무릎 관절 안에 연골 부위가 있는 뼈를 긁어내고 연골을 좀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긁고 그 부분에 타공을 해서 뭐 구멍을 좀낸 다음에 그 위에 이 만들어진 기성품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봉합을 하면 보통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치료한 무릎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좀 든다. 이런 불편함들이 좀 있고요. 그냥 주사로 하는 줄기세포 치료는 자기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그냥 관절강 내에 직접 주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손상되어 있는 인대 손상, 그다음에 연골 손상, 연부 조직 손상 된 부분들이 다 재생이 되는 거죠. 간편하죠. 안전하고 뭐 어떤 특별한 반응 없고 재활 치료할 필요 없고 그리고 뭐 바로 일상생활 하시면서 연골이 재생되는 것을 기다리면 되고 비용도 카티스템 치료의 한 10분의 1 정도인데 이런 거두 가지가 명확하게 다른 치료라는 거 그거 알고 치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연골이 거의 없고 뼈가 드러난 경우에는 카티스템 치료를 하시거나 또는 인공관절 취안술을 하시는 거고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초기 퉁성 관절염 또는 인대 손상 여러 가지 무릎 통증은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테니스 뭐또 골프 그다음에 서핑 하시다가도 그렇고 뭐 겨울 스포츠 다 무릎 손상 많이 나오죠. 조기 축구 무릎 많이 다쳐서 오세요. 그런 분들 수술하지 마세요. 젊은 분들 수술하시면은 일단은 평생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75세 그 여자 환자분 오셨는데 여름마다 굉장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던 분인데 올여름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여행을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럴 바야 그냥 빨리 주사치료를 하자 해서 결국에는 고민하셨지만 한번 치료를 받고 제가 한 일주일 있다 한번 다시 와보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후에 오셔서 저 주사 맞고 그 다음날 바로 4시간 동안 뭐 무슨 쇼핑몰을 가셨는데 무릎 하나도 안 아프게 4시간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아프게 그리고 또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통제도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도 아니기 때문에 재생이 되는 치료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조금 아프거나 손상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고 또 수술하기가 또 두려우시거나 연세가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 당연히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효과적인 그런 결과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또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